추억의 히트곡 궁금하죠? 어떤 분인가? 추억의 히트곡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때 그 노래 그 사람 오늘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 그때 그 노래 그 사람 코너의 주인공은요 가수 위일정 씨인데요. 이부영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위일정 씨는 1982년 KBS 서울 국제가요제에 참가하여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84년 6인조 밴드 서울 패밀리 원년 멤버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또 내일이 찾아와도 이제는 다 아시죠? 네, 등을 히트시켰으며 80년대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네. 위일정 씨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랑받았고요. 뛰어난 가창력, 매력적인 김승민 씨와 한상의 듀엣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네. 그때는 거리에 다니질 못했다고 하네요. 인기가 많아서 나처럼요. 하고 웃었어요. 나중에 봅시다. 내가 그 정도 되면은 웃었던 사람들 나중에 캬 그냥 물어 뜯어보려니까. 자, 그 정도였답니다. 네, 말 들어보니까 아이돌만큼이나 인기가 정말 많았던 분 같은데요. 네. 너무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요 위일정 씨의 히트곡이죠. 내일이 찾아와도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음악 갑시다. 안녕하세요, 위일정입니다. 네가 떠나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음을 보였네. 참아 울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었네. 네가 떠난 그 다음날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렸네. 언제라는 아픔만이 내 곁으로 밀려 I'm not afraid to die.